바리스타가 있는 보호소에서 데려왔는데 엑스레이를 찍어보니까 그 철심이 척수를 눌러서 뒷다리가 마비돼버린 상태. 근데 이제 자기가 감당을 못하니까 버린 것 같아요. 매일 이렇게 해주셔야 돼요. 네. 저기 가. 가. 아 가. 다녔었어요. 애송이도 여기 집에 왔을 때 처음 반겨준 친구가 정색이니까 베스트 브랜드로 잘 지내고 있어요. 딸이 재활 치료하러 한방병원 가려고 해요. 동생아, 애동이 병원 갔다 온대. 골반 강직은 예전에 풀린 상태고 지금 근육량도 잘 됐고 이제 상태죠. 놀 때 부르르 떠는 거 이런 반응 되게 좋은 반응이고요. 장애가 있어도 다른 고양이랑 똑같아요. 한 번쯤 이렇게 아픈 애들한테 관심을 가져줬으면 좋겠어요.